지금 이 위의 기세로 4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 권력 이 사람들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와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불법의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경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법 출국시킨 것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언론이 취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경섭을 호주로 보냈는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경섭 장관이 호주로 보내졌다. 범인 도피죄입니다. 명백히 범인 도피 행위를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것이므로 이것이 증거로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